악사 안 했잖아. 악사 못 했어? 악사는 못 해봤어. 악사? 저는 악사를 했었어. 악사. 그러니까 사자, 검사, 변호사 뭐 다 하다가 악사까지. 악사. 진짜 사자 전문이시군요. 세시봉이라는 영화에서 이장희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프로듀서 안 해봤지? 안 해봤지. 프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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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너무 갖다 붙이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일단 맞아 자식아 약준이! 내가 팀장인데! 안장미가 남편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놈도 아니고 너는 그냥 동료, 옆편 내 걱정이나 시키는 성질 들어온 덩치 큰 애새끼야, 알아? 드릴 말씀 있습니다. 아, 맞지 마라. 알겠습니다. 야, 이씨. 그 회사랑 이번 사건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찾고 있었어. 오, 나온다.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니, 저기서 이거 발라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당시 때 이거 봤을 때도 엄청 유명한 장면이에요. 이게 진짜 보는 사람들이 너무 싫다. 문화통 처지는. 너무 싫다. 그러면서 인터뷰했던 걸 봤던 게 이게 애드립이라고. 네, 맞아요. 평소에도 잘 오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 저는 이렇게 촬영할 때도 입술을 안 발라요. 진짜로. 진짜요? 진짜 부럽다. 근데 어떻게 저걸 바를 생각을 하시죠? 근데 대본에 조진웅 씨하고 제가 복도에서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만나는 걸로 설정이 돼 있는데 왜 배우들은 다 그런 거... 그러니까 대본이 잘 짜여졌는데 뭐가 하나가 조금 빈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좀 조금만 더 추가되면 조금만 더 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가 뭔지 잘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대부분 그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뭘 하다 왔는가 그러니까 역추적을 하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찾아가게 그치. 되고 시간이 이제 점심 시간이니까 나가서 자기 혼자 이제 막 후배 형사들은 막 밥도 못 먹고 막 빵도 조금씩 뜯어 먹으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혼자 이제 설렁탕 제대로 먹고 이런 거 쫙 먹고 쩝쩝거리면서 들어왔다가 밥 먹고 여기 좀 건조해지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 바르면 좋겠다. 진짜 얄밉다. 했는데 애초에 미리 준비를 한 게 아니니까 없잖아 이 립밤이. 그래서 온 배우와 스태프들을 다 찾아봤는데 뭐 한 서너 개가 나왔어요. 근데 다 요즘 거잖아. 그러니까 요즘 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중에 껍질이 까지는 거 하나를 찾아서 그 껍질을 다 까가지고 그래서 찍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게 이 연기 생활을 현상이 형님은 좀 편하게 편하게? 네, 편하게 뭐 쉽게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게 김은희 작가님의 작품에 대부분 출연을 한 데다가 고위 간부직 역할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 김은희 작가가 대부분 이제 장르물을 쓰기 때문에 형사들이나 뭐 이제 수사국 같은 데에서도 현장에서 뛰는 걸 제가 하기는 나이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국장, 과장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김은희 작가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려울 때 얘네가 이래서 뭐 살아갈 수나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생명 연장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까? 얘들이 진짜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그때 나도 연극하니까 돈이 없잖아. 근데 나보다 100배 없어 얘네가. 100배 없어. 그래서 연극 배우인 내가 어쩌다가 이제 연극 배우 개런티를 받으면. 술을 이렇게 가게에서 어디 술집에 가서 먹을 돈이 없으니까 가게에서 소주랑 뭐 맥주 사들고 그 술 마시고 다음 날 이제 뭐 새벽에 이렇게 목 타고 막 이러잖아. 그죠. 냉장고 이렇게 열어보면 그냥 내가 사온 술만 있어. 아니 물도 없어. 그렇지. 돈 없으면 물 없어. 그 우유 같은 게 하나 있길래 우유. 우유. 우유라도 있나?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막 아 그런데 안에 곰팡이가 요거트 됐어 이미 까만 그렇게 그러던 것들이 그러던 것들이 그렇지, 이제는 뭐 대작 정말 너무나 좋은 작품들을 야 지금 와서 옛날 얘기하고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감회가 새로우시겠네 정말 그래요 야, 정말 그러고 그 뭐랄까 서로 너무 대견하고 지금 이 친구랑 나랑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나는 정말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따뜻한 정말 지질이 가난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견하고 생각해 보면 참 다행스럽고 아니 창희 형이 그 주말 드라마에서 브로맨스 연기 그것도 엄청 거의 네. 우리나라 최초 아니에요? 드라마로서 대놓고 그렇게 막 포커스를 맞춰서 드라마로서 좀 말이 많지 않았어요? 뭐 논란 그때 되게 그것도 많았고 심지어 이상우 씨랑 아니 나는 그때 이제 정을영 감독님이 이제 시놉시스를 주셨는데 이 시놉시스에다가 동성애자만 딱 써 있는 거예요. 큰아들 동성애자 그래서 감도 안 오고 사실
연기하면서 동성애자라는 역할을 한번 해본다는 생각도 전혀 안 했었고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정원령 감독님 그 무섭다는 분을 만났어요. 정중하게 제가 자신이 없고 이거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시간 정도 이제 막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배우로서 이거를 좀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뭔가 좀 건드려주신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찍으면서 이제 이상우 씨랑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는데 이상우 씨도 맞추고 입도 맞추고 이상우 씨도 예. 상당히 말이 없어요. 완전 뭐 와 큰일 났다 이거. 나도 좀 약간 고지직한데 이 친구도 상당히 말이 하나도 없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막힐 정도로. 아 어떡해. 술 이런 거. 한 사람이 아 술은 하는데 술은 잘하는데. 술은 잘하는데 약간 그 성향인 것 같아. 아. 너무 착한데 약간. 빨리 친해지는 스타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조금 초반에는 약간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백허그 같은 거 하는데 진땀이 땀이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어. 왜 그게 그냥 뭐 어떤 것 때문에 진땀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하는데 약간 좀 아니 문세윤 오빠가 뒤에서 백허그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네. 근데 거기서 아니 내가 드라마니까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진지해지니까 진짜 감정 갖고 있는 감정을 좀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상우야 우리가 정말로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자. 그런 모습이 오히려 딱 담았을 때 진짜 약간 그렇게 우리가 성소수자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친하게 지내면서 찍었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많이 힘들었지만. 키스 씬이 있었던가요? 네, 있었죠. 몇 번? 그러니까 대본에서는 있었는데 네. 방송 심의 그것 때문에 키스를 할 수는 없잖아. 찍긴 찍었고? 아니요, 안 찍었어요. 아. 근데 감독님이 그거를 이제 약간 다른 쪽으로 묘사를 해라. 그래서 뭐 약간 뭐 이제 벽에다 밀치고 거기 안에 있는 모습은 안 보이고 그다음에 손을 탁 벽에다 탁 하고 이제 약간 꿈틀꿈틀거리는 뉘앙스만 주는 거예요. 그럼 뉘앙스로... 심의가 남자끼리 뽀뽀하는 게 나오면 안 돼? 그 당시 지금은 되나?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절대 안 됐었어. 눈빛 봐. 그윽하네. 저게 저거 아 이거 또 보니까 또 땀나네. 갈게. 오! 그래, 아, 아, 이상면 피하고! 이상면이었어요, 이상면. 오! 오! 와! 와! 야! 우와! 손에 힘이 풀리네! 연출력! 와, 연출이! 야, 소름이 싸! 더 비싼 거! 아니, 이게! 이게 그냥 대놓고 키스씬보다 훨씬 이게 그러니까 진하다. 이게 장면을 안 보여주니까 막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막 상상력이 제일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정훈령 감독님의 약간 그런 연출력이나 이런 게 되게 저희가 좀 놀라고. 엄청 섬세하시고. 그런 생각도 많아. 아니 그럼 형 지금 뭐 당연히 형은 이제 이성을 좋아하니까 저 연기가 힘들었을 텐데. 아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왜? 여자를 울려 이때는 정훈 누나랑 찍을 때인데 그땐 또 왜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남자랑도 힘들고 여자랑도 힘들고 아니 근데 그런 게 같은 게 아니라 멜로 연기에서 정서가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대사가 너무나 시적인 대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랑하고 그게 반절인데 이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막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직선적으로 생활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오히려 표현을 하는 것보다 덜 표현하는 게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약간 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걸 표면적으로 최홍 작가님께서 다 이렇게 풀어놓으셔가지고 세상 아름다운 말은 그러니까 다더라고요. 모든 우리가 형 말하지 않는 모든 대사들은 그러니까 시적인 대사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불과 며칠 당신이 싸늘해진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텅 비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머릿속에서 지금 대사 굴러가는 거예요. 뭐지? 온 세상이 다 허전해지고 다음 대사가 뭐지? 온몸에 힘이 근데 어쩜 그렇게 사람이 밝아요? 슬픈 생각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 맞는 말이다. 슬픈 생각을 하면 끝이 없어서 그렇게 밝은 얼굴을 하는 거구나. 아, 전 저런 거 너무 옆에 있어줄게요. 동글거릴 수가 있지. 아니 드라마니까 저 언어 유희의 맛이 있죠 사실. 당신 생각을 맛있게 보는 게 행복해요. 보는 것만으로. 그치. 네. 와. 이런 대사 막 하면은 뭐 그냥 뭐 결혼하고 안 하고 뭘. 야 나도 뭐 옛날 생각도 나고 저런 사람으로 네. 한번 해볼 수 완전 이렇게 쑥 들어간단 말이야. 저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옛날 우리 섹스피어나 뭐 베테 이런 네. 것들이 다 저런 거예요. 맞아요. 맞아.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좀 강한 것들이 쉽진 않죠. 어렵죠. 이거 네. 형 손가락 다칠 뻔한 거는 다친 건가? 다쳤어. 그 약간 절단됐었어. 어머. 어 지금 진짜 그렇네. 네, 약간? 네 번째 손가락인데 여자를 올려야 할 때? 아니 아니야. 그거 할 때 예전에 바이브의 수리아라는 이제 뮤직비디오를 아, 찍었을 때 약간 이제 수갑을 이제 강하게 채워놓고 이제 웃기를 받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맞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그게 약간 날카로운 몸을 지탱을 했는데 이제 그게 좀 떨어졌던. 아, 절단이 됐다고? 아예? 거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절단해서 이제 봉합 수술을 했죠. 성공해? 아 너무 다행이다. 감각이랑은 다. 감각은 있고. 야 배우도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감정적으로나 아, 다치기도 아, 많이 다치고. 진짜 극한 직업. 일주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철부지 백수, 야 불륜남, 네, 뭐 사이코패스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오 맞아 이때. 아. 네가 뭔데 날 비웃어? 아 무서워. 아! 또. 아 이거 아 이거 나와도 되나 방송에? 방송 된 건데 왜 안 돼? 19금이었어 이게. 배드신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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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서 하는 법 불륜이 지금. 이런 거 보면 나도 다시 한번 연기에 좋아. 미쳤어. 아 근데 저거 찍을 때 진짜 힘들었어. 차 안에서 4-5시간 찍었거든. 아, 진짜 힘들었겠다. 아, 진짜 힘들었어. 진짜 저게 약간 격정 멜로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호흡을 계속 막 아우 힘들어. 막 계속 힘들잖아. 계속 큐 들어가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컷하면 막 어지럽고 막 만약에 원신 원카트로 계속 가면은 와, 난... 뭐 약간 몰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컷 하고 뭐 이쪽으로 와서 또 갑자기 들어와가 잠시만요 이러고 그리고 이게 계속 그걸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게 또 저걸 하면서 계속 머리를 굴려야 되잖아. 왜냐면 한 컷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단추를 풀 때 뭘 하고 있었지? 연결, 이 다음에 연결. 손은 어디 있었지? 아, 연결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네, 그러니까 몇 번째까지 풀고 그다음에 다, 벨트를 풀었고 막 이런 거를 그러면 막... 그거 막 바스 찍다가 투샷 넘기면은 연결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진짜? 어 진짜? 네. 진짜? 벨트 풀리고 있는 것도 맞춰야 되고. 아 무슨 배우 선배가 그걸 계속 하는 거야? 벨트 못 찍었어. 아 제가 안 찍어 봐 가지고 벨트 있으시네. 아무 게 이렇게 아무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왜냐면 다음 지금 미리 아 네. 미리 마음 들어보고. 귀가 밝혀졌어요. 아, 이놈의 귀 진짜 불쑥 줄 알았는데 늘어났으면 이렇게 해서 빨간 귀 실사판. 아니 그래 진스가 뭐예요? 전스? 전스. 전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춘 시대 할 때 한승현 씨가 오빠 별명 생긴 거 아냐고. 아까 그 구남친. 그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사이코 사이코. 전스라는 거. 전스가 뭐야? 전국적인 쓰레기 남자 뭐 이런. 아, 전스. 전스. 웬만하면 이게 전스 전극의 쓰레기 저런 사이코패스 보면은 우리는 막 기겁하잖아요. 근데 현성 형님은 그냥 딱 이거 딱 먹으면서 그래. 본인이 너무 센 걸 해버리니까 그냥 저거는 그냥 어 연기 잘했네. 연기 잘했네. 괜찮았나요? 아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너무 귀여운 아, 네. 여장 막 이런 걸 하고 그럴 때는 그냥 어 되게 발랄하구나 했는데 그 배역이 막 이쪽 끝에 있고 저쪽 끝에 있는 아, 그 사람 저 여자를 울려 할 때 김정은 누나가 저한테 했었던 말이 선하게 얼굴이 다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까부는 거 했다가 또 악역했다가 얼굴에 약간 그 퇴폐미가 있어요. 그렇죠. 어, 맞아 맞아. 그 묘한 그게 있네. 아 폭이 굉장히 넓구만. 선하게 다 있어도.